축구의 이종목 시간인데요.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가장 먼저 지난 종목들 리뷰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고 오시죠. 네, 하창원 본부장의 종목입니다. 7월 27일에 편입했던 그린케미칼 12,800원에 편입을 했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0.78%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비 편입을 했습니다.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15.53%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편입했던 PI 첨단 소재 살펴보죠. 59,300원에 진입을 했고요. 최고가 기준으로 14%의 상승률 기록하면서 현재 목표가 달성하는 모습입니다. 네, 먼저 PI 첨단 소재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현재 한 주 만에 목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본부장님. 네. 이 종목 자체는 사실 뭐 워낙 호재가 많아서 여기서 수익을 달성하고 좀 기다려야 되는지 재진입을 해봐도 괜찮은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뭐 재진입도 나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뭐 일단은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워낙 호재도 많고 지금 전망 자체가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요. 사실 이제 사업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단기적인 상승으로 끝나는 섹터가 아니라 뭐 2차 전지도 연관이 되어 있고 이제 또 중요한 사업군들이 영위가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필름 쪽은 지금 부족해서 못 판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에 따른 뭐 수혜들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좀 눌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준다면 라고 했을 때 똑같이 58,000원 라인 이 지지를 해주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면은 다시 한번 좀 눌림목 매수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좀 신고가이기도 하고 매물대 부분이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차익 실현 매물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좀 어렵기 때문에 고가 부분에서 이제 또 눌림 현상이 나오게 됐을 때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수익을 챙기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에 오일선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 흐름 따라서 계속적으로 좀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매력적인 가격대로 좀 재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58,000원 정도를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라인 부분이 좀 도달이 됐을 때 뭐 부분적으로 다시 재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재접근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이번에는 목표가 7만원 이상으로도 충분히 좀 노려보시고 대신에 운용기간 자체는 단기적인 슈팅이 한번 끝났기 때문에 운용기간 같은 경우는 좀 넉넉하게 잡으시고 재진입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I 첨단 소재 지금은 아무래도 가격적인 부담과 함께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눌림목이 한번 나온다면 7만 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리뷰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어떤 섹터로 가볼까요, 본부장님? 네, 엔터 섹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제 산업적인 부분에서 또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엔터 섹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하반기에 좀 이게 기대가 되는 섹터 중에 하나이고요. 일단 주요 아티스트들이 좀 복귀를 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의 회사에서만 만약에 복귀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끝날 수가 있지만 주요 엔터사들에서 거의 대부분의 좀 주요 아티스트들이 좀 복귀가 되다 보니까 엔터 섹터 자체에 좀 기대감이 많이 확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엔터 업종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음원 판매가 계속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2019년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런 뭐 음반 판매라든지 음원 판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주요 아티스트들이 다시 활동을 하게 됐을 때 또 판매량이 또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뭐 최근에 또 엔터 섹터 자체가 유튜브에 대한 그런 수익들 그리고 그에 따른 IP를 활용해서 상당히 많이 좀 수익을 이뤄내고 있는데 아무래도 또 주요 아티스트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됐을 때 뭐 조회수라든지 많은 또 클립 영상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부가적인 수익도 충분히 좀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들도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일부 엔터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4분기엔 또 온라인 콘서트에 따른 또 매출도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제 뭐 포트폴리오 자체가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종 자체의 좀 성장성에 대한 그런 모멘텀을 충분히 좀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터주. 저는 요즘에 이제 엔터주 보면은 엔터주 겸 플랫폼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변모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 가운데 어떤 종목 한번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YG 엔터를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제 주요 엔터사들 중에서 좀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좀 평가도 받고 있고요. 사실 이제 좀 이 상반기에는 주요 아티스트들이 활동을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왔고요. 일단 3분기에는 이제 블랙핑크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완전체들 이제 또 복귀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도 추가적인 아티스트들에 대한 그런 복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쟁쟁한 그런 아티스트들이 많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 상당히 좀 가져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4분기에는 온라인 콘서트를 좀 진행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뭐 이에 따라서 매출 같은 경우는 단발성으로도 뭐 300억에서 350억 정도의 매출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단발성 비용들까지 추가가 되게 됐을 때 아무래도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또 상당히 좀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엔터사들 사이에서는 사실 음반 판매량은 가장 좀 적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요 아티스트들이 활동을 진행을 하게 됐을 때 음반 판매량은 자연스럽게 좀 늘어나는 구조가 될 거고요. 또 뭐 블랙핑크 자체가 워낙 전 세계적으로 좀 유명한 아티스트이다 보니까 뭐 이에 따른 기대감들 상당히 좀 들고 가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위버스 입점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해주신 이 플랫폼적인 그런 성격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있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수익성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커져 나가고 있고 또 이제 하반기로 가면서 이제 이런 오프라인 콘서트라든지 온라인 콘서트에 따른 이제 성수기 기대감 그리고 주요 아티스트들에 대한 이런 복귀들 그리고 주요 IP들을 활용해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실적적인 모멘텀 부분들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 초에는 또 이제 신인 걸그룹들이 좀 데뷔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특히나 걸그룹 같은 경우는 한번 또 대세적인 흐름을 타기 시작하면 정말 크게 또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충분히 또 기대감들 또 가져가 보실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 전략 조금 말씀드리면 시초가에서 접근을 하시되 뭐 항상 5일선과 약간의 이격이 벌려져 있기 때문에 5일선까지 좀 분할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일단 7만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증권사 목표가 같은 경우는 뭐 8만원대도 상당히 많은데 일단 단기적으로 이제 전고점 돌파하게 됐을 때 단기 슈팅이 나오게 되면은 또 차익실현 매물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좀 목표가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손절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가 기준으로 55,800원으로 제시를 드리겠는데 해당 라인 같은 경우가 두세 번의 돌파 시도가 있었고 그 라인을 좀 뚫어주면서 지금 고가 패턴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라인이 상당한 좀 중요한 부분이고 해당 부분이 이탈이 되게 됐을 때는 5만 원 부분에서 다시 재접근하시는 방향으로 좀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은 YG 엔터테인먼트였습니다. 사실 이 엔터주가 이렇게 많이 오를까 싶었던 관련 종목들인데 이렇게 많이 올라버려서 좀 기회를 놓친 게 아닐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래도 아직은 업사이드가 조금 더 남아있다라고 보는 YG 엔터테인먼트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7만 원, 손절가 55,800원 이렇게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